안녕하세요. 심청입니다.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저희 집 아메리칸 바이올렛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미리 한컷 찍고 나중에 개화할 때또 좋은 동영상 올리겠습니다. 지금 꽃대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. 근데 많이 자랐어요. 지금 꽃이 지금 네 송이 정도 지금 피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. 꽃대는 사실 하나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하나에서 지금 네 송이가 필것 같아요. 아메리칸 바이올렛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거 3월 초에 남사에 놀러 갔었는데 우연찮게 꽃 구경하다가 이 꽃의 매력에 너무 빠졌어요. 그래서 바이올렛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이올렛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정도 지금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요. 자라는 모습도 신기하고 또 바이올렛 자체는 잎꽂이로 번식을 할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번식하기가 아주 쉽고 또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웃 간에 또 나눠서 잘 자라서 또 키워서 함께 나눔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지금은 엄청 많이 커져서 대품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상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을 보여드릴게요. 제 손으로 봤을 때 거의 대품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키웠는데 저는 사실 흙에 심으면서 저면간수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도 아주 잘 자라고요. 온도가 저희 집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기다리는 보람으로 꽃대를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. 힘차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색상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고개를 들어봐야만 지금 고개 숙인 옥경이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얘가 꽃대를 벌려주면 또그 동안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 기다렸던 마음을 또 조금이나마 보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입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잎이 굉장히 튼실하고 반짝반짝 빛나죠. 그리고 빛의 모양에 따라서 바이올렛은 입에 털이 있거든요. 그 털이 반짝반짝 빛을 보여줘요. 그래서 굳이 또 꽃대를 올려주지 않더라도 입장 자체로만 봐도 꽃에 가까워요. 그래서 항상 들여다볼 때마다 뿌듯하고 또 오늘은 잎이 또 하나 올라왔네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바이올렛을 키울 것 같으면 앞으로 좋은 동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. 제가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들, 그리고 또, 병충해, 또그외 것들 좀 많이 올려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아메리칸 바이올렛이라고만 표현을 했고 이름을 자세히 안 적어져 있더라고요. 근데 입장을 보시면 잎 대는 약간 색깔이 있으면서 잎 자체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갈색 비슷하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남바 번호를 3번이라고 일단은 지었습니다. 번호를. 그래서 우리 집이 바이올렛의 세 번째 아이입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. 이 겨울에 꽃을 볼수 있다는 게참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은 다 가지가 앙상하고 저희 지역에는 지금 추워서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. 그런데도 거실 한쪽에서 햇빛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꽃대를 힘차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합니다.
저는 이 화초를 제가 바이올렛을 키우면서 저명간수로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외출을 좀 많이 나가요. 장거리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명간수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기존의 플라스틱 화분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가 커피컵, 컵 자체로 해서 밑에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는 과정이나 저면 간수하는 그 법을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커피컵에 저면 간수를 해가지고 제가 재활용 컵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구도 좀 살리고 할겸 해서 겸사겸사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보시지만 이렇게 저면 간수로 베란다 앞쪽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입니다. 바이올렛이 키우기 되게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쉬운 게 이 아이인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는요. 왜 그러냐면 이 잎은 무리다면 썩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저면 간수하는 법을 정확히 동영상에 올려서 어떻게 하는지 흙이나 물 주는 법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꽃이 개화하게 되면 또 다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